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자, 오늘은 1982년에 태어나신 임술년 개띠생분들의 2022년 이민년 운세를 주역으로 미리 펼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리로 풀 건 아니라서 1월부터 12월까지 양력으로 편안하게 펼쳐볼 예정이고요. 우선 다른 띠와 마찬가지로 상반기와 하반기 운으로 구분을 지어서 주사위를 한 번으로 먼저 던져 볼 겁니다. 자, 주역 주사위 던지겠습니다. 자, 지금 나왔는데 하나가 지금 안 보이는 자리가 있어서 제가 이거 그대로 당겨 놓을게요. 자, 당겼고 자, 빈종이 가져왔어요. 아무것도 안 적혀 있습니다. 저는 검정색을 위로 두고요. 그래서 천둥번개가 일단 윗개로 나왔고 아랫개는 호수가 나왔습니다. 첫 효가 변경이 됐고요. 그래서 천둥번개는 그대로 있고 이렇게 맨 아랫개만 변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상반기 운으로 그리고 뒷개가 하반기 운으로 이렇게 살펴볼 예정이고 자, 첫 번째 개는 네트귀매라고 하는 개가 나왔고 그대로 이어서 제가 볼 때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더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 괴의 흐름을 보면 상반기가 이제 네트김이라고 하는 요 괴 자체가 우선은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귀매라는 것은 지금 첫 출발 자체가 조금 꼬였어요. 관심을 둬야 될 대상이 아닌데 관심을 두는 상황이고 이제 나이 어린 소녀가 나이가 아주 많은 본인이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시집을 가는 상황과 같은 개거든요. 그게 이제 뇌퇴귀매라고 하는 상입니다. 이게 64개의 괴 중에서 54번째로 보통 오는 괴고요. 이 괴가 나왔다면 상반기에는 자중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40번째 나오는 뇌수애라고 하는 괴가 지금 나왔단 말이죠. 뇌수애는 천둥번개 그대로 있고 밑에는 어려움을 뜻하는 물, 즉 호수에서 어려움을 뜻하는 물로 변한 상황인데 뇌수의 자체는 풀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가서 풀리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 이렇게 귀매 지진이라고 하는 괴상이 나온 상황이라서 뜻은 이러하거든요. 우선 잘못해서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 가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네트킴에서 내수해로 가는 상황이. 그래서 2022년도 내내 어떤 사업이나 금전이나 이런 직업적인 커리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자신의 그릇보다 상황을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조언도 충분하게 들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2022년도 상반기 하반기 모두 통틀어서. 그리고 이제 이동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사, 특히 이사온 좋은 집 찾아서 가셔야 되겠죠. 근데 오랫동안 계속 장기간 이 이사가 제대로 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 오신 분들, 그리고 현금화를 시키기 위해서 상가라든가 또 토지라든가 이제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팔리지 않았던 분들, 이런 것들이 귀인의 도움이 있어요. 다 포함이에요. 상가, 토지, 주택, 매매를 포함해서 내 집이 팔려야만 이동되는 이사원까지 포함해서 본인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도움, 즉 귀인의 도움을 얻어서 이것이 해결이 됩니다. 올해 이제 해가 바뀌면 2022년도겠죠. 2022년도 이것이 사람으로 인해서 어쨌든 해결이 되는 거 상황이고 또 이제 공인중개사라던가 여러가지 자격증
자격증 시험 또는 경찰이라던가 또 승진시험 같은 조직에서의 이런 시험들, 이런 시험은 자체는 전체적으로는 노력에 비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시험은 자체가 유리하지 못합니다. 고위직으로 가시는 시험은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일반적인 승진, 일반업, 일반 직종 이런 시험은 무난합니다. 다만 고위직으로 가는 거, 추천을 받아서 선거에 나가야 되는 상황 또는 아주 높은 대기업으로 내가 점프업을 해야 되는 상황, 이런 건 이제 좀 불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늦은 나이지만 지금 이제 아주 어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짝을 지금 찾으시는 분들, 자신의 반려자를 현재 얻으셔야 되는 상황, 애정전선은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연인관계 또 부부사이 이런 관계에서는 심하게 다툼수가 생길 수 있어요. 대립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건강, 여러분들 관심이 높으실 텐데 건강도 2022년도 내내 자잘한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건, 사고 이런 일들이 많이 다량으로 벌어질 수가 있어요. 다한상태가 절대로 부딪히지 말고 어떤 사소한 대립이나 싸움이 벌어졌다면 그 자리를 피하시고 일단 모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사도 유리한 게 아니라 불리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 송사도 불리하고 건강도 불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중하셔야 되시고 되도록 사건 사고가 많이 따라다니는 호랑이 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인오술이 그룹 안에서 명리적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 주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산 좋아하시는 분들 올해는 산에 가시는 걸 횟수를 좀 줄이시고 아니면 좀 낮은 그냥 야산을 다녀오시는 것이 좋아요. 또 굳이 산이 아니라 멀리 가시는 상황, 계곡을 가신다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어떤 운동, 뭐 자전거라든가 여러 가지 스포츠, 다칠 수 있는 사건 사고 운이 많습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크게 들어오거든요. 특히 명리적으로도 이제 축에서 호랑이로 가는 이 해에 에너지가 굉장히 다량의 큰 에너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역에서도 이렇게 귀매지진 괴가 나왔다고 한다면 내가 잘못된 길로 잠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발을 헛디딘다거나 좀 다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2022년도에는 아는 길도 살펴가시고 그리고 부딪히는 상황이 있다면 피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시기보다는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운이 힘 조절이 잘 안 되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2달로 세분화시켜서 주역을 기초로 한 주역 타로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의 흐름을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이제 64장을 일괄 다 섞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채팅창에서는 달러 표시 클릭하시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임의대로 선택해서 5,000원부터 구매 후원이 가능하세요. 제 방송 영상에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펼치겠습니다. 82년생 내년에 2022년도에 우리 임술년 개띠생 분들 어떤 운이 펼쳐질까요? 자, 이제 다 뽑았고요. 뒤집겠습니다. 자, 이게 다 펼쳤고요. 잘 안 보이는 각도에 있는 건 제가 이렇게 카메라 위로 올려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1월달 양력입니다. 임술년 개띠생 분들은 우선 1월에 이 지수사라고 하는 괴가 났어요. 땅 아래에 어려움을 뜻하는 몰이 있는 괴의상이고, 내가 전체를 이끌어서 총대를 매야 하는 상황이에요. 즉, 금전운이나 사업운에 있어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내부의 결속, 또 내부 사람들에게 내부 프로젝트에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되는 상황이시고요. 금전 상황 같은 경우는 결핍은 없습니다. 결핍은 보이지 않고, 내 개인적인 사적인 목표보다는 조직을 위해서 계속 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1월 내내. 그리고 애정순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소한 감정 싸움들이 좀 예상이 될 것 같고, 이 괴의 뜻은 내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면서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고생이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건강 같은 경우에는 좀 쉬어 주셔야 되시고,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월 달도 볼 텐데, 뇌풍황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괴가 나왔습니다. 윗괴가 천둥번개고, 이건 이제 남성적인 윗괴고, 아랫괴는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한결같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이제 2월달 같은 경우는 역시 이어서 결핍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꾸준히 한 목표를 위해서 달리셔야 되는 상황, 그리고 금전도 결핍은 보이지 않는다는 그 표현 그대로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들어오는 돈도 나가는 돈에 비해서 아주 많이 들어오고, 짝을 찾고 계신 분들은 애정선선에도 아주 좋은 기운이 보이고요. 그리고 건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풍요로운 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방심할 수 있어요. 좀 더 다이어트라든가 절제를 하시는 것이 좋은 상황이고, 양과 음이 적절하게 밸런스를 잘 갖추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계신 것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낫고, 무리하게 확장을 하시거나 무리하게 하나 더 추가하시는 운적인 부분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월은 명리적으로도 이제 해가 바뀌죠. 띠가 바뀝니다. 2월달부터는. 그래서 순조로운데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사람을 들이는 부분이라던가, 외국에 공장을 하나 더 세운다거나, 내가 상가 건물을 하나 더 취한다거나, 더 구매를 하신다거나, 이런 목돈이 움직이거나 큰 결정은 2월에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양력으로 3월달 운도 볼 텐데요. 이것도 아주 좋은 괴입니다. 이건 이제 수풍정이라고 하는 괴고요. 잘 보이시나요? 윗괴는 물이고 아랫괴는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지금 오물에서 물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괴의 모습을 보실 거예요. 수풍정의 정이라는 글자 자체도 오물이고, 역시 1, 2, 3월 계속 연달아서 3월도 이 운이 흐름이 이어져 오는데, 새로운 일을 임하시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일, 하던 일에 계속 신경 쓰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일을 했을 때 리스크가 커요. 그리고 돈도 그만큼 많이 나갑니다. 3월 상황 자체도 들어오는 돈보다는 나가는 돈의 규모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조절을 하셔야 되시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제하셔야 됩니다. 애정은 좀 지루한 부분이 있어요. 기존 관계에 매너리즘을 느끼시는 분들, 그래서 한눈 파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내 짝을 두고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력으로 4월달 보겠습니다. 4월은 뇌택김이라고 하는 괴가 났고, 이 괴는 아까 앞서서 주사위 던졌을 때도 한번 나왔을 거예요. 어린 신부가 아주 나이 차가 큰, 내가 그다지 마음이 없는, 사랑하면 상관없지만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는,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 이 괴의 모습입니다. 우선 새로운 것을 시도를 하기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이 떨어지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 4월달에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일을 처리하셔야 되시고, 새로운 일을 하시기에는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한 해 내내 새로운 이동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의 도움이 들어와야 해결이 되는 것이지, 내 힘만으로는 내 자수성가에 가까운 이 본인의 에너지가 떨어지는 해이기 때문에 이 4월달도 마찬가지예요.
허리띠를 졸라 매셔야 되시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시기에는 뒷심이 부족하고 도움을 받기에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성 문제에 대해서도 꼬일 수 있어요. 남자들은 여성 문제 때문에 어떤 구설수 또 평판이 떨어질 수가 있고 여성분들은 이 괴의 의미대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분들 주로 상사라던가 직장에서 알게 모르게 추행에 가까운 어떤 희롱을 당하고 계신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장소에서 술자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참석을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각별히 언행과 태도에 신중과 만전을 기해야 되는 조심해야 되는 달이에요.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라는 뜻도 듭니다. 이제 5월달 행사가 많은 달이죠. 풍지관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이 풍지관 같은 경우는 바람이 위로 불어 들어오고 아래는 땅입니다. 땅은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죠. 5월은 이래저래 돈도 많이 나가고 사람들과 아무래도 연락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즉 숨어 있을 수 없는 달이잖아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사실 좋은 면도 있어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에는 역시 어려운 부분이고 내가 살펴야 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달이긴 한데 금전이 많이 들어옵니다. 나가는 돈이 큰 만큼 금전도 많이 들어오고 욕심도 생기고 또 생각보다 괜찮은 일에 대한 제안을 받게 되시거나 이직에 대한 유혹이 들어올 수 있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 저 사람은 될 것 같아. 이성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쓰고 싶은 사람, 내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나쁘지 않고 5월달은 전반적으로 거의 괜찮지만 문제는 융통성을 좀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시고요. 본인의 생각만 옳다고 고집을 부리게 되시면 5월에 평판이 확 떨어질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 인기를 유지를 하시고 또 신뢰를 유지를 하시려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소중하다는 것을 5월에 충분히 각인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미 교사나 교수, 강사의 자리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존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신뢰가 높아지는 달이고요.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냉정해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끊을 거는 끊어주시고 인간관계도 필요 없는 인연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반기 마지막 달인 6월달 운도 볼 텐데 자, 올려볼게요. 이 개는 화천대유라고 하는 개입니다. 위에는 태양이 떠있고 아래에는 큰 하늘이 이렇게 버티고 있고 대유라는 것은 큰 뜻이 있다는 의미거든요. 이 괴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개예요. 자신의 목표, 목적, 포지션 자체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크게 가진다는 의미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태양이 크게 떠있잖아요. 금전 흐름도 아주 좋고 아주 풍족하고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역시 규모가 큽니다. 내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 제대로 도움을 주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배우자를 만나셔서 결혼식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6월달도 좋아요. 조금 더운 기간이긴 한데 결혼식을 계속 미뤘어요. 2021년도에 어떤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6월달에 예식장에서 식을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에너지 소모가 크기 때문에 6월은 전반적으로 체력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상황이시고요. 이제 상반기가 다 끝났죠. 그래서 여기 이제 7월달도 볼 텐데 7월은 아까 주사위로 보셨던 뇌수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위에는 천둥번개가 꽈가강 치고 있고 아래에는 막히는 물이 이렇게 포진해 있지만 뇌수의 해라는 것 자체가 눈이 녹는 것처럼 사르르르 풀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바빠지시고 사업도 이제 매출이 굉장히 낮았던 분들은 손님이 막 끊임없이 들어오고 주문권이 쇄도합니다. 그리고 7월은 이제 휴가철이 끼어있죠. 계속 미뤄왔던 일들은 이 7월에 거의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이직을 계속 바라고 계셨던 분들은 이동운이 귀하게 들어옵니다. 어떤 귀인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력서의 추천서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기존 회사를 떠날 수 있도록 어떤 길을 그 사람으로 인해서 기회를 아주 긍정적인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고
연봉도 많이 오를 거예요. 이직을 하시게 된다면. 그리고 연애나 어떤 그 애정선상 같은 경우에는 명분이 없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세요. 진실한 관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질병 같은 경우는 그동안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심각한 병이 아닌 이상은 거의 약이나 치료로 해결이 됩니다. 자, 이제 8월달 운인데요. 자, 8월은 윗개가 막히는 산이고 아랫개가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괴 형상입니다. 이 괴는 8월에 이제 고비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바람이 산밑으로 이렇게 불어 들어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밑에가 음괴가 되잖아요. 필로티처럼, 건물 필로티처럼 불안해지는 거죠. 불안해지는 거고, 주변 상황이나 환경 자체가 시시각각 변수가 많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크게 어떤 상황 자체가 불리해지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본인이 좀 귀찮아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 말 해야 되고, 저기 가서는 또 쪼르르 가서 저 말 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계속 카멜레온 좀 색깔을 바꿔야 되는 아부도 떨어야 되고, 그리고 나가는 돈이 상당히 많고, 본인의 일이 아닌데 본인의 일인 것처럼 넘어오는 자잘한 좀 불편 상황들, 방해 작업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같은 경우도 헷갈릴 수 있어요. 내 사람인지 적인지 헷갈릴 수 있고, 치과치료라던가 또 어떤 조직검사를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빨리빨리 이것은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 9월달 가을이 깊어가는 상황이 괴를 볼 텐데, 8월에 이어서 풍천소축이라고 하는 방해가 되는 상황들이 좀 많이 생기겠네요. 풍은 바람이고 천은 하늘입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결실로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소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싸워야 되는 상황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9월은 명리적으로는 8월부터 가을이 시작됐으니까 좀 더 가을이 깊어졌겠죠. 자잘한 상황들, 자잘한 활동들은 잘 펼쳐지는데, 정작 큰 거는 큰 건, 큰 프로젝트나 큰 소득이나 큰 보상들은 내게 오지 않아요. 천천히 가셔야 되시고, 일 처리 자체가 진행 속도가 느려지고, 그 상대방의 대답을 많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 더 많고, 상대방이 내게 갖다 주기보다는 내가 움직이고 내가 한 번 더 전화 통화를 해야 되고, 그래야 확인이 되고 일 처리가 되는 경우가 이 9월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건강 같은 경우는 역시 스트레스가 좀 많이 생기실 것 같고, 특히 이제 소화가 잘 안 돼서 위장병 잘 생길 수 있으니까 소화 잘 되는 거 드시고 병원은 좀 꾸준히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가을의 마지막 달인 10월달 볼 텐데, 화수미제라고 하는 괴가 뽑혔습니다. 화는 불이고 아랫괴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강 위에 이렇게 떠 있는 상황이고, 미제라는 것은 아직은 곧 해결이 될 거긴 하지만 아직은 해결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미제거든요. 그래서 10월의 상황 자체가 이 임술년 분들은 음양이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라던가 또 사업적인 부분, 이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핍까지는 아닌데, 자산은 풍요로운데 당장 써야 되는 현금이 부족해서 허덕허덕 할 수도 있고, 목표도 이제 거의 한 단계만 하면 이루어질 텐데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방해가 수시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자주 아플 수 있어요, 10월달은. 그래서 10월달은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된다. 요게 이제 팩트고, 이제 11월은 겨울로 들어가기 시작하죠.
이제 천지비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천지비는 윗개는 하늘이고 아랫개는 땅입니다. 이게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찾은 게 아니고 반대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하늘이 지금 위에 있고 땅은 땅대로 가 있다면 땅과 하늘이 지금 대화가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지금 서로 각자 자기 말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서로 친해져야 되는데 이 11월달 임술년생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내 말을 이해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거나 적극적으로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조용히 일처리가 진행이 되실 거고 티가 잘 안 나는, 그리고 금전 같은 경우도 결핍이 지속이 되고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들과는 친하게 지낼 수 있지만 새로 알게 된 거래처 사람들이나 새로 들어온 직원들과는 계속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해요. 일에 대한 지시를 내렸는데 잘못 알아듣고 엉뚱한 방향으로 일처리를 해서 내가 더 수습해야 될 방향이 많아진다거나 또 상대방의 의중, 제가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상황인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계속 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액션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어요. 11월 달에 한 번이면 끝날 일인데 세 번, 네 번 계속 살펴봐야 되고 계속 다시 대화를 해야 되고 회의를 다시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뜻을 내가 모르고 상대방도 나의 뜻을 왜곡을 해서 받아들이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이럴 때는 이제 구설수, 관제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건, 사고도 이때 많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도 마찬가지로 어떤 머리 아픈 일이라던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상황, 스트레스와 관련된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 일인데 이게 좀 초조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11월 달은.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연말이 들어왔습니다. 12월 달. 화산녀라고 하는 괴가 나왔고 12월 달 크리스마스도 있고 이제 만날 일도 연락받으셔야 되는 일도 아무래도 많겠죠. 외로운 괴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도 내 주변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많아도 외롭습니다. 내 뜻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래서 새로운 일을 추진하거나 기존의 일보다 하나 더 얹어서 확장을 하는 사업 형태는 자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 한 해 내내 그러네요. 나가는 돈도 많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모여서 하는 일은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혼자서 해야 되는 일들 있잖아요. 1인 기업도 그렇고 혼자서 하시는 상황 이런 일들은 힘이 많이 부칩니다. 그리고 그동안 본인이 이제 외면해 왔던 어떤 질병들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질 만한 놀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은 치료를 하시면 해결이 되는 일들인데 본인이 계속 미뤄와 주셨던 상황이죠. 자신의 명분이 명확하다면 그리고 내 마음의 소리를 따라간다면 12월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임술년 분들 중에서도 방만한 생활을 하신다거나 그냥 되는 대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운대로 정말 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운들이 강하게 발현이 될 것이고 항상 운동하시고 스트레스 조절하시고 청소 자주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나만큼 배려를 하시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 배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운들이 약하게 발현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12달의 흐름을 차례대로 살펴보았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저는 또 다음 띠 운세를 찍으러 가겠습니다. 지금 7월에 찍고 있기 때문에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